이병헌 회당 출연료 2억 원? 판 커진 드라마 시장. 다음 달 7일 첫 방송되는 TVN 토요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올해 안방곡장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TVN 드라마 도깨비의 콤비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의 신작이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편성을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이 돌 정도의 제작비 4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1871년 신미양요를 소재로 삼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병헌이다. 충무로 간판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이병헌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는 2009년 KBS 드라마 아이리스 이후 9년 만이다. 그 사이 이 이름값이 오른 만큼 그의 출연료도 안방극장 사상 최고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방송 관계자들은 못해도 드라마 1회당 2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스터 선샤인은 24부작으로 이병헌이 출연료는 적어도 48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병헌의 스타 파워에 대한 대우이기도 하지만 국내 드라마 시장의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드라마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한류 스타를 캐스팅해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획들이 늘어나면서 제작비와 배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형 드라마 제작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류 스타 남자 배우들의 출연료는 최근 수직 상승세다. 2011년 송승헌과 장동건이 1회당 출연료 1억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지난해 방송된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과 TVN 드라마 화유기의 이승기가 각각 1회당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원의 출연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드라마 태왕사 신기의 배용준이 1회당 2억 5천만 원을 받아 국내 최고 출연료 기록을 지니고 있으나 매우 예외적 사례로 꼽힌다. 미스터 선샤인이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이병헌의 출연료가 높아졌다. 미스터 선샤인은 기획 단계부터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의 의기투합은 해외 구매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다. 한류스타 송혜교를 등에 업은 태양의 후예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20여개국에 판권이 팔렸고 중국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 아이치에 1회당 약 3억 원에 선판매되기도 했다. 미스터 선샤인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치는 이번에도 미스터 선샤인에 관심을 보이며 트레일러 영상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이병헌은 중국과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고 할리우드 스타 프리미엄까지 붙어 몸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며 심지어 미스터 선샤인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하는 토대 마련을 위해 이름값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 선샤인은 전 세계 방영도 예약했다. CJENM의 자회사이자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21일 넷플릭스와 미스터 선샤인의 방영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3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권가 추정이 사실이라면
미스터 션샤인은 제작비의 4분의 3가량을 넷플릭스에서 회수하는 셈이다. 블록버스터급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만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첫 한국 드라마 킹덤은 제작비가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킹덤은 TVN 드라마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가 조선을 배경으로 집필한 좀비 드라마로 6부작이다. 주지훈, 류승룡, 배도나가 주연을 맡았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소니 픽처스가 해외 배급을 맡아 화제를 모은 SBS 드라마 베가본드는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됐다. 한류 스타 이승기와 배수지를 주연으로 내세워 내년 한국, 미국, 일본 동시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드라마의 제작 증가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일부 비롯됐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 내 한영도 수그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0일에서 14일 중국에서 열린 2018 상하이 TV 페스티벌의 성과를 놓고 한국 드라마 수출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 TV 페스티벌에는 2년 만에 한국 간 마켓이 열려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 채널 CJENM 등이 참여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상하이 TV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있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판매가 성사되더라도 방영까지 확답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올해 13년째를 맞은 서울 드라마 워즈의 관계자는 2015년 10편, 2016년 6편의 드라마를 출품했던 중국은 작년에 단 한 편도 없다가 올해 한 편을 내놓았다며 이는 여전히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다.